기음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널리스트 토크쇼 애톡쇼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코로나를 가장 먼저 극복하고 있고 경제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주식 투자가 유망하다는 얘기일 수 있겠지요. 오늘은 과창판을 중심으로 중국 시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키움 리서치센터에서 가장 중국을 잘 알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자, 홍록기 연구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니하오. 아, 니하오. 어, 런시 니온가 혹시? 어찌? 욕한 건 아니죠? 어, 이래 당황스러울 수가.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그 제가 아는 지인이 중국에 네. 나가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그 마스크를 안 써도 될 정도로 코로나 공포를 극복하고 있다고 그래요. 상당히 네. 그런 부분이 좀 그 부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은 어떠한지 중국의 경제 진단부터 좀 시작을 해주시죠. 네, 일단 뭐 GDP 등등 전반적인 흐름을 본다면은 글로벌 대비 가장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일부분 지표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3대 실물 지표들만 보더라도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월간으로 보면은 조금 그 흐름이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거를 YTD 누적으로 본다면 조금 더 잘 보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그 산업생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이제 0.4% 감소하면서 가장 빠른 회복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수요 부분들을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민간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9.9% 감소하면서 여전히 부진한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부분들을 본다면은 인프라 부동산 중심을 좀 빠른 회복세를 펼치면서 전년 대비 1.6% 감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본다면은 그러니까 부양책 효과로 인해서 기업들의 공급 능력 자체는 회복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 이제 관건은 지금 부양책으로 올라온 것을 이제 부양책을 거뒀을 때 자생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느냐를 부분을 봐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다면은 수요 부분들이 여전히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특히 그 투자가 빠르게 회복됐지만 저는 반쪽짜리 회복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 게 국영기업이랑 민간인 기업을 나눠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민간기업은 전년 대비 5.7% 감소한 상황이고 국영기업은 3.8% 증가한 추세거든요. 즉 투자가 회복이 되었지만 이는 국영기업 중심, 즉 국가 중심으로 이제 부양책이 좀 더 빠르게 이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만 회복이 되었을 뿐 좀 민간적인 센티먼트는 여전히 나빠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 부양책 때문에 투자 쪽은 네. 살아나고 있지만 결국 문제는 소비고 네. 수요가 약하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네네. 따라서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견이 그 바뀌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지금의 최근 부양책 강도가 완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좀 존재하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그러니까 부양책이 갈리는 의미는 그러니까 글로벌 대비는 지금 경기 회복 추세가 좀 빠른 편인데 절대적으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실 최악의 국면은 여전히 맞거든요. 특히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소비가 회복이 되어야 되지만 그렇죠. 부양책이 이제 약화가 되더라도 이제 경기가 자생적으로 돌아갈 텐데 그 선행 지표나 동행 지표 격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결국 이제 고용, 실업률, 이제 뭐 가처분 소득, 소비자 신뢰 지수 등등이 될 텐데 전부 다 사실 안 좋은 상황입니다. 실업률 역시 조금은 내려왔지만 역대 최악의 수준이고 뭐 소비자 신뢰 지수들이 전반적으로 다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은 이제 민간 소비의 회복이 아직까지는 조금 요원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양책의 경로나 이런 타겟팅 자체가 바뀌면서 이 효율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 부양책의 강도 자체가 약해진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중국은 뭐 국가 주도의 좀 경제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도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양책이 계속 된다라고 보면 결국은 정책 모멘텀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책 모멘텀이 또 강화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모두 이제 포착되고 있는 현상이긴 하지만 수급의 주체가 좀 개인의 힘들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도 이제 저는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는 조금 약간 좀 가라앉았지만 7, 8월에 좀 좋았을 때 가장 많이 비교했던 국면이 2014년도, 15년도 후광통 국면이랑 많이 비교를 해드렸거든요. 그때 당시랑 본다면은 모든 추세들이 그렇지만 특히 거래 대금은 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후광통이 이제 개통이 되면서 기관들 중심으로 수급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우측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거래대금 내 개인 비중은 내려갔던 흐름들이 있었었는데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예. 이때 차트를 보면은 지금 거래대금이 15년도 때보다 더 많이 올라왔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때 그 수급 주체를 본다면은 개인만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요. 개인 비중은 오히려 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기관 중심으로 수급들이 유동성이 많이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다면은 지금 거래대금이 계속 올라가는데 개인 비중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동학개미가 있다면 중국은 부추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부추라는 게 짜리 짜라도 계속 자라나니까 네. 네, 그런 특성에서 부추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년 부추. 네. 그래가지고 네. 지금 개인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뜻은 지금 정책 모멘텀의 힘을 또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는 지금 중국이 밸류에이션을 높다 낮다 이렇게 논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지금 사실 경기 펀더멘탈도 2015년도 대비는 나빠져 있는 건 맞고 기업 이익들도 더 나빠져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이 주가 상승이 조금만 되더라도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센티먼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까지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중국 투자의 중요한 원칙 하나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정책 모멘텀에 주목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네.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그 정책 모멘텀이 강한 업종은 어떤 업종이 있습니까? 일단 중국의 경제 구조랑 그리고 이제 부양책 구조들을 생각한다면은 내수 업종 그리고 이제 그 테크로 이제 대변되는 성장주 업종들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흐름들을 보면 알겠지만 그 차트에도 나와 있는데요. 일단 내수 업종이 가장 좋은 점은 그 미중 무역 분쟁이랑 상관이 없이 꾸준히 좋은 상승 추세를 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좋은 의미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테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은 있었습니다. 특히 이게 작년에 가장 많이 나타났었는데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악화가 되면서 이때 당시 테크 업종이 빠지다가 예. 완화가 되면서 또 그 급격히 이제 소비재를 따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줬었거든요. 다만 올해도 역시 소비재보다 좀 낮은 상승 추세를 그리고는 있지만 사실 미중 갈등이라는 요소가 워낙 시장의 학습 효과가 많이 되었다는 점들을 고려하면은 변동성은 크겠지만 역시 그 투자처로서는 좀 매력적이다. 특히 이런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좀 본토 매출 비중이 높은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중 갈등이라는 악재에서 피해서 또 다른 투자처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중국에서 부양책을 추가로 한다고 보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소비를 살리려고 할 거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수업종 음식류가 유망하다고 볼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전통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더 강화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형 인프라라고 하면 테크 업종을 얘기하는 거고 네. 전통 인프라라고 하면 뭐 건설 기계나 네. 시멘트 업종 네네, 이런 그렇습니다. 쪽을 네. 강조하고 계신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시각을 테크 업종으로 한번 그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일 수 있겠지만 네. 과창판이 이제 과학 창업판을 과창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과창판 중국말로 발음 한번 해주세요. 아, 거창판. 거창판? 네. 그 거창판은 발음 항상 세시네요. 거창판은 왜 만들어진 거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거창판에 대해서 그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일단 거창판 자체의 그 섹터 비중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그 테크 관련된 업종들이랑 아니면 이제 성장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제 바이오 쪽으로 이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 시진핑 주석이 밀고 있는 그 신성장 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서 만든 지수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섹터 구성도 이제 뭐 장비, 테크 등등 비중들이 45% 정도 이제 되고 있고, 뭐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포괄적으로 본다면 한 23%, 그리고 바이오가 19%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이 좀 의미가 있는 게 기존에 창업판이 있었었는데 창업판이 있다는 뜻은 이제 심천고래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천고래소에는 심천종합증시가 있고 이제 성장주에 투자할 수 있는 창업판이 있었었는데 상해종합에 그게 없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상해증시만 있었었는데 상해종합 내 테크를 따로 모아서 이제 과창판을 만듦으로써 상해종합에 상장되어 있는 중소 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성격은 뭐 한국의 코스닥이라든지 미국의 나스닥과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보면 기술주라든지 바이오, 신재생 관련한 업종들이 상당히 좀 몰려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그 과창판이 만들어진 거를 일종의 그 증시 부양책을 해석할 여지가 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결론적으로는 증시 부양책이랑 좀 연결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 과창반 자체가 탄생한 이유가 중국의 그
작년부터 이런 테크 관련된 개혁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었는데 금융시장을 개혁하겠다는 첫 번째 목표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신산업을 육성을 하면서 세 번째는 유니콘 기업들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시장 개혁이라 하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국이 좀 관치금융의 성격들을 많이 띄고 있었었는데 이걸 시장 친화적인 금융시장으로 바꾸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중국이 그 부채 위주로 중심의 시장이었다면은 이걸 이쿼티 기능들을 회복을 시켜가지고 기업들에게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투자 자금을 많이 활용했던 뜻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미중 갈등이랑 좀 관련이 있었었던 게 그 신성장 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가장 많이 애용했던 방식은 그 직접적인 보조금을 전달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국 정부나 기업들이 이제 불공정한 행태라고 많이 이제 비난했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직접적인 대출, 저금리 대출이나 보조금 방식을 줄이고 이거를 이제 그 투자, 그러니까 이쿼티 기능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이런 우회 경로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에는 대미 마찰 감소하는 쪽으로도 이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중국의 유니콘 기업 백몇 개가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추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중국의 중소 테크 기업들에는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 본질적인 거는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중국의 대형 테크 기업들이 다 미국이나 이런 데 많이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기업들의 자회사들을 중국으로 상장을 시키고 뭐 최종적인 목표는 그런 대기업들까지 이제 전부 중국의 본토 시장으로 회귀시키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과창판이라는 시장을 좀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이 과창판에서는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지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과창판에서 이제 달라지는 점을 이 테이블 봐주시면 될 텐데 기존 보드 규정이랑 과창판 채도 이렇게 지금 이제 정리를 해놨었는데 이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심사제로 이제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뭐 짧아도 1년 반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됐었었고 뭐 길면 6년까지 소요가 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를 주식 등록제로 바꿔가지고 등록하는 데 있어서 6개에서 9개월밖에 안 걸리고 SMIC 같은 경우에는 거의 3개월도 안 걸렸다고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상장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조건도 좀 낮아진 게, 기존에는 순위 흑자 기업들만 상장이 가능했었는데, 적자 기업들도 이제 상장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좀 뒤에 한번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좀 다 비슷한 흐름인데, 뭐 상장사 자회사 이제 분할 재상장이 불가능했고 레드칩 기업들 상장 불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에서 이제 자회사들을 먼저 중국으로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본 기업들까지 중국으로 이전 상장시키는 목표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뭐 안트 파이낸셜도 그렇지만 BAT의 자회사들이 거창판으로 상장되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이런 흐름이 이제 가장 좀 모범적인 사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뭐 상장사 퇴출 기준 미약 같은 경우에는 중국 좀비 기업들에 대한 좀 이슈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이슈들도 점차 사라질 거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좀 밸류에이션 상한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상장 기업들이 테크 기업들이 많고 테크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낮게 해야지만 상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기업들에서 마이너스 요소거든요. 근데 이런 밸류에이션 상한선도 없앰으로써 좀 중국 기업들에게 좀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좀 중국이 상한가가 우리나라보다 좁잖아요. 이제 10% 정도고 예. 그 상장 당일에도 43%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과창판 제도로 변경되면서 상한가가 그 신규 상장된 5일 동안은 이제 제한이 없고 그 다음부터도 20%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0%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 기업이 매력이 있을 경우에는 빠른 주가 상승세를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 그 신규 상장 경로만 좀 정리를 드리면은 지금 기존 중국에서는 평균 한 두 개 정도 경로가 있었는데 경로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이제 뭐 시가총액 원래는 이제 순위 기업들만 이제 될 경우에는 이 기존 첫 번째 요소들을 많이 따르고 있었었는데 이제 예상 시가총액이 늘어날 경우에는 좀 다양한 기준들을 이제 좀 많이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뭐 특히 시가총액이 10억 위안 이상이 될 경우에는 R&D 지출이 좀 높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R&D 지출이 그 매출액보다 이제 3년 누적으로 15% 이상 정도가 되면은 이제 역시 상장을 허락해주고 있고, 또한 예상 시가총액이 20억 위안이 될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1억 위안 정도가 된다면은 좀 많이 이제 그 상장을 시킨 데 허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예상 시가총액이 40억 위안이 될 경우에는 기술 성과가 있으면 이제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정부가 승인한 기술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제약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이 핵심 파이프라인 중에 한 제품이라도 임상 이상 실험을 통과할 경우에는 이제 기술 성과를 인정을 받아서 좀 새로 상장시키는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 이 조항들만 보더라도 확실히 기술주, 성장주에 대해서 충분한 좀 특례 조항을 주고 우대를 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많이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 이 과창판이 지난해 6월에 만들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1년 남짓 정도의 네. 기간이 지난 것 같은데 과창판의 흐름이 어떠한지 한번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과창판 흐름 자체는 지금 사실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과창판 개장 이후에 본토 테크 기업들이 꾸준히 상장이 되고 있으면서 뭐 상장 기업, 시가총액, 거래 대금 등등 이제 증시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들이 다 크게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지금 1년이 좀 넘었는데,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처음으로 신규 상장된 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적으로 1년 보호 예수 조치에 락업이 되면서 물량들이 묶여 있었었는데, 그런 물량들이 올해 7월부터 풀리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른 지표들이랑 달리 그 왼쪽이 유통 주식, 이제 거래 대금인데, 유통 주식이 크게 늘어나면서 거래 대금이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즉 이제 그 락업된 물량들이 풀리면서 이런 유통 주식들이 많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현재도 412개 종목들이 지금 아마 더 추가됐을 텐데 이제 상장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6월달에 상장된 기업뿐만이 아니라 계속 그 이후에 상장된 기업들 락업 물량들이 점차 풀려날 수밖에 없고 여기다가 지금 신규 상장된 기업들이 다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모두 소화하려면은 제 관건은 이 물량들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이제 투자 자금이 관건이다 보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볼륨 자체를 키우는 게 좀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필요했던 조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주 중심의 과창판이 1년 남짓 기간 동안에 굉장히 순항하고 있다라고 네.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일 거고요. 네. 과창판 50도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거는 뭐 과창판 내에서 가장 우량한 기업 50개를 모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거래대금이랑 시총 기준으로 상위 50개 종목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실 섹터 구성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 역시 볼륨을 키우는 데 가장 그 의의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양책도 중국 이제 경기 부양책이랑 증시 부양책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 텐데 3월부터 경기 부양책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었는데 7월에 그 아까 이제 변동성이 커질 때 증시 부양책이 많았었거든요. 이런 점들이 과창판이랑 과창판 50의 볼륨 자체를 키우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 과창판이 좀 단점이 있다면은 앞에도 좀 정리해놨었지만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특히 이제 국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 투자 제한이 좀 아직까지 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제한이 풀려날 거라 보고 있으면서 또한 여기서 이제 ETF까지 빠르면 올해 4분기, 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엔 출시될 거라 판단 뭐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투자 경로가 하나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증시 입장에서는 이제 볼륨을 추가로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도 좀 중국 성장주에 대한 투자 기회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창판이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좀 느껴지는데 네. 국내 투자들이 투자하려면 지금은 과창판 내에서 개별 종목을 이제 투자하는 게 맞는 거고 네네. 올해 말을 지나면서 이제 ETF가 만들어지면 네. ETF에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좀 현명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과창판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많은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중국 성장주 투자의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창판으로만 끝나지 말고 네. 성장주 중에 특별히 추천할 만한 종목 하나 짚어주시죠. 네, 이번에 항저우 하이크비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게, 이거 말씀드렸던 좀 그 투자 프레임이랑 다 맞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성장주, 그러니까 정책 모멘텀이 강한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는 좀 미국과의 좀 이슈에서도 그렇죠. 상대적으로는 조금 노이즈가 적은 편 중에 하나라서 좀 가지고 왔고요. 하이크비전은 아마 국내 투자자들도 좀 많이 익숙할 수 있는 게 네. 그 글로벌 CCTV를 가장 잘하는 업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이제 우리가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 과거에 네. 한화테크인이었는데 네, 네. 한화테크인이 CCTV를 제일 잘하다 보니까 항상 한화테크인을 공부하다 보면 그 하이크비전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네. 하이크비전 한번 네,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국의 CCTV 산업이 이런 뭐 정치적인 이유에서도 뭐든 이제 CCTV 산업에 대한 그 질적 양적 지원이 좀 큰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하이크비전 같은 경우도 이제 CCTV를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특히 요즘 들어서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뭐
열 화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동하는 것들 안면 인식 등 이런 그 고급 기술들이 적용된 그렇죠. 그 카메라들이 많이 잘 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이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상반기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은 뭐 대부분 기업들이 그렇지만 코로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으면서 1분기에는 부진을 하고 2분기에는 회복되는 흐름들을 보여줬었고 2분기 매출 회복세가 좀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되면서 상반기 전체를 보면 좀 견조한 실적을 보여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 사업부별로 보더라도 좀 코로나의 영향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를 EBG 법인 그리고 PBG 공공서비스 그리고 SMBG 그 소상공인들 상대로 한 이런 그 CCTV 이렇게 나눠서 판단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법인 상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비대면 그 재택근무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련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EBG 매출 같은 경우에는 59.1억 위안을 기록하면서 진짜 전년 대비 20% 넘게 성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공 매출 같은 경우도 이제 금액은 비슷합니다. 59억 정도 기록을 했지만 전년 대비 오히려 이제 5.2% 축소를 하면서 감소를 했었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비중 자체가 좀 적은데 역시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제품별 실적을 보더라도 그 열화상 카메라 수요가 좀 많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제 전년 대비 6.4% 정도 증가를 했었지만 그 외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부진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 주식을 볼 때는 정책 모멘텀에 주목하자라는 네.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충분히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중국은 어쨌든 그런 국가 차원에서 보안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또 중시하다 네. 보니까 이러한 CCTV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 네. 또 하나는 뭐 신규 도시화 이런 되는 과정에 있어서 역시 네. 그 안전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CCTV 수요는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이라도 이 하이크 비전이 그런 정책적 효과 때문에 내수가 충분히 활성화됨에 있어서 수혜가 좀 예상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미중 갈등 관련해서 좀 하이크 비전이 피해를 볼 거다 이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두 가지 방식으로 본다면은 일단 하이크 비전이 미중 이슈랑 좀 노출될 수밖에 없는 첫 번째는 그 제품단에서 이제 그 미국으로부터 이제 수입을 해서 이제 만들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작용이 될 텐데 다만 그 부분에서는 좀 괜찮다고 아직까지 보여지는 게 하이크 비전 그 실적들을 보면은 그 재고 부분들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재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그 하이크 비전에 설명하기는 이제 미중 갈등을 해서 여전히 우리는 문제가 없지만 그거를 대비해서 이제 관련 기업들로부터 이 재고를 많이 쌓아두고 있다. 미국산 부품 재고를 네. 지금 충분히 쌓아놓고 있는 부품들을 계속 쌓아놓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매출단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전히 하이크 비전 역시 매출단에서 본다면은 해외보다는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 특히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중국 내에서는 보안 산업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중국이 이번에도 자료도 한번 제가 작성을 했는데 그 스마트 시티 건설이라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도시화에서 이제 CCTV를 모두 설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 열화상이라든지 그리고 무인화 시스템까지 모두 갖춘 걸 말하는 건데 중국이 도시 계획할 때마다 가장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할애해 주는 게 그 CCTV 관련된 부분이에요. 예. 보안 쪽. 한 20-30% 정도 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 즉 도시 계획이 하나 만들 때마다 중국 CCTV 기업들이나 산업들은 한 단계씩 그 규모가 커지는 기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프레임에서 정책 모멘텀은 꾸준히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미중 갈등과 무관하게 그 실적 성장이 좀 보여줄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산업까지 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 모멘텀이 원래 있었는데 한 개 더 얹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크 비전의 투자 포인트를 딱 한 단어로 정리하면 스마트 시티네요. 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오늘 그 중국 기술주 투자 비법에 대해서 홍록기 연구원과 그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성장주 중심의 과창판 시장 주목해야 될 거고요. 연말쯤에 만들어질 ETF를 투자하는 것도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중에서는 항저우 하이크 비전이 상당히 유망하다는 얘기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홍록기 연구원 고맙습니다. 선물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